고지 캠핑카 마켓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은 위탁 판매 진행하고 있는 중고차고요. 지금 블루스타 470 모델 그리고 드림 스페이스 92 R 플러스 모델입니다. 그 중에 먼저 블루스타 470 모델에 대해 소개해드릴 건데요. 2018년 5월 등록 차량의 5인승이고요. 2018년 등록이다 보니까 요차 같은 경우에는 이동 업무차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경비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시고요. 인산철은 600A가 들어가 있고 고출력 알터 업그레이드 그리고 태양광 400W 2kW 인버터 리무진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어닝은 3.5m고요. 자전거 캐리어 위에 툴렛 박스가 올라가 있어서 수납을 좀 더 많이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바퀴 같은 경우에는 휠 교체를 하셨고 냉장고는 130L DC 냉장고 맥스 히터를 통해서 바닷난방 그 온수 온풍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벙커 쪽에는 전기 매트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맥스팬 그리고 에어컨은 베레어 2400 에어컨이고요. 실내에 TV가 있고 그리고 딜라이브 장착되어 있으며 전동 발판에 룸미러 모니터와 퀵스테이션 어닝 텐트까지 포함입니다. 아웃리거 평상용 에어매트가 있고요. 네, 출입문 번호키에 썬팅 언더코팅 되어 있고 하부 보강을 3회를 하셨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차주분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관리를 하셨던 모델이고요. 조수석 뒤쪽으로 수납 공간이 되어 있어요. 뒤쪽으로는 한정 커넥터가 있고요. 그리고 열어보시게 되면은 220V 콘센트도 있습니다. 캐빈 안쪽으로 들어가는 도어고요. 도어 뒤쪽에 다시 또 수납 공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간편하게 수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쪽에 외부 샤워기가 위치해 있어서 간편하게 물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뒤쪽에는 자전거 캐리어와 캐리어 수납 박스가 있고요. 이 수납 박스를 통해서 캠핑 다니시면서 여행하시면서 짐을 좀 더 많이 적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툴렛 박스 사이즈는 420m고요. 그리고 이 박스를 내려주게 되면 여기에 자전거를 올려서 여행하실 수 있어요. 군용식 변기가 설치되어 있고요. 외부에 물주 있고 그리고 그 옆으로는 이제 12V 시가잭이 있습니다. 운전석 뒤쪽으로도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래서 수납은 조수석 쪽에서도 수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운전석 뒤쪽에서도 수납을 할 수 있도록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좀 전에 주머니에 손 집어넣은 거 편이 다르세요. 보시는 것처럼 블루스타 470에는 전동 발판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블루스타 470 실내로 들어왔고요. 블루스타 470 같은 경우에는 축연장이 안 된 제품이에요. 축연장이 안 되다 보니까 주차가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다는 이제 장점이 있고요. 테이블을 내려주고 침대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2명에서 3명 정도 잘 수가 있고요. 요 위에 벙커에서도 한 뭐 2명 정도. 470의 특징 중에 하나가 벙커가 굉장히 크게 있다라는 대형 벙커라는 장점이 있어서 주행 중에 5명 탈 수 있고 잠자는 공간도 한 4명에서 5명 정도 충분히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벙커 같은 경우에는 양쪽으로 창이 있어서 벙커에서 주무실 때도 쾌적하게 주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독서등도 좌우에 독서등이 있습니다. 요 위쪽에는 지금 뭐 온수매트, 그다음에 뭐 전기담요, 그리고 에어 매트리스, 전차 주분께서 보관하셨던 것들이 요쪽 벙커 위쪽에 있고요. 이런 것들은 정말 그 캠핑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입니다. 그래서 벙커 쪽에서 2명 정도 잘 수가 있고, 그리고 이쪽에서도 이제 2명 자고요. 그리고 거실로 사용할 경우에는 지금처럼 테이블, 소파가 있고, 요게 U자형, D자형 거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삥 둘러 앉아서 한 4명에서 뭐 5명 정도까지 편안하게 이 거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유로비전 아크릴 창도 이제 대형 사이즈의 창이 있습니다.
냉난방이 정말 잘 되어 있다라는 점인데요. 우선은 냉방 용지는 배려 2400 AC 에어컨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방 장치로는 맥스 히터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바닥 난방되고요. 그리고 더운 바람 히터가 나오고 화장실과 샤워실 그리고 싱크대 쪽에서 뜨거운 물을 쓸 수가 있어요. 스마트폰을 미러링하거나 다양하게 OTT를 즐길 수 있도록 TV 뒤쪽으로는 딜라이브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오디오 시스템하고 난방 장치, 맥스 히터에 대한 컨트롤 패널이고요. 뒤쪽이 주방이고요. 싱크대 그리고 싱크볼, 원형 타입 싱크볼이 되어 있고 원래 수준보다는 좀 더 편안하게 쓰실 수 있도록 거의목 수준으로 교체를 하셨고 인델비 130L DC 냉장고 그리고 테이블을 좀 더 넓게 쓸 수 있도록 보조 테이블 아래쪽으로는 간편하게 음식을 조리할 수 있도록 전자레인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과 거실 사이로는 옷장이 있고요. 옷장, 옷걸이. 간단하게 이제 그 거울을 보실 수 있도록 거울도 장착이 되어 있고 이쪽은 화장실 겸 샤워실이에요. 화장실이 좀 불편한 거에 대해서 좀 많이 힘들어 좀 불편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을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해결을 드리고자 저희 그 코진 캠핑카 마켓에 캠핑카들은 전부 다 샤워랑 그리고 화장실을 둘 다 샤워실 화장실 겸용에 화장실이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화장실은 고정식 변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랑 샤워실을 이용하시면서 정말 쾌적하게 환기도 잘 되고 그리고 답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창문이 달려 있어요. 블루스타 470에 이어서 이번에 소개해드릴 모델은 캠핑카고요. 얘는 이동 업무차가 아니라 캠핑카입니다. 드림스페이스 9이 R 플러스 모델이고요. 2020년 11월 등록 차량이고 얘는 6인승이에요. 인산철은 1080A가 들어가 있고 하부 보강 되어 있고 아웃트리거 태양광 600W 그리고 캠핑카 전용 알루미늄 휠로 휠 업그레이드 자전거 캐리어와 4000W 블랙박스 TV는 3대 장착입니다. 거실 30인치 그리고 침실과 외부 TV가 24인치 있고요. 딜라이브 4m 어닝 냉장고는 150m고요. 전자레인지하고 그다음에 맥스 히터 콤비 온수 온풍 이제 바닥 난방이 가능한 맥스 히터 콤비가 장착되어 있고 침대와 벙커 쪽에 온수 매트 그리고 맥스팬 인버터는 2kW 그리고 DC 에어컨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주행 거리는 6,210km고요. 판매 가격은 7,500만 원입니다. 4채널 블랙박스가 장착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카메라가 백미러 아래쪽으로 양쪽에 있고 그리고 앞에 그리고 뒤쪽에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 총 4개가 있어서 4채널 블랙박스고요. 조수석 뒤쪽으로는 요소수 주입구가 있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TV를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어닝을 피고 테이블과 의자를 두고 TV를 보실 수 있도록 외부 TV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닝 텐트를 끼울 수 있는 어닝 레일도 있고요. 210V 연결, 한전을 연결하는 전기, 커넥터, 그리고 외부 샤워기, 온수와 냉수, 이제 물 조절이, 온도 조절이 가능한 외부 샤워기가 장착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드림스페이스 R 플러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수납 공간이 굉장히 크게 되어 있습니다. 메인 침대 아래쪽이 전부 수납 공간이고요. 양쪽으로 전등이 있어서 어두울 때도 전등을 켜고 수납 공간에서 물건을, 그러니까 짐을 넣고 꺼낼 수 있게 되어 있으며 1800 사이즈의 대형 수납함이 서비스 도어가 양쪽으로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자전거 캐리어, 자전거를 두 대 거치할 수 있는 자전거 캐리어가 달려 있고요. 테일 램프는 이제 카탈루나 X 테일 램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지금 화장실이고요. 안쪽에 고정식 변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변기를 뺄 수 있는 카트리지가 이 안쪽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외부에 12V 식었제 그리고 주유를 할 수 있는 주유구 그리고 물을
넣을 수 있는 물을 보충할 수 있는 청수 주입구가 외부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린 스페이스 R+ 실내고요. 가장 먼저 뒤쪽으로 메인 침대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때까지 드림스페이스 9이 R+ 알파를 많이 보여드렸었는데요. 차이점은 실내 색상이 얘는 우드, R+는 우드, R+ 알파는 화이트. 요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R+도 마찬가지로 뒤쪽에 메인 침대가 있고 TV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도 이제 TV를 편하게 보실 수가 있고, 메인 침대는 창이 세 군데가 있어요. 양쪽 사이드 그리고 후면까지. 그래서 뒤쪽에서 침대에서 주무실 때도 개방감 있게 편안하게 주무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상단에 진봉 쪽에 핵기창, 천정의 핵기창들은 다 방충망과 블라인드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어서, 그리고 침대 위쪽으로 여섯 개 상부장이 있어서 부피는 크면서 이제 무게는 가볍지만은 부피가 큰 이런 짐들, 옷이라든가 뭐 이불이라든가 간단한 짐들을 위쪽에 충분하게 수납을 할 수가 있어요. 다음은 벙커베드고요. R+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국내 최대 사이즈의 벙커베드입니다. 벙커베드에도 양쪽으로 창이 있어서 쾌적하게 잠을 주무실 수가 있고요. 메인 침대는 매트리스 내장형 온수매트 내장형 매트리스였고, 그리고 벙커베드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온수매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 침대, 메인 침대에서 주무실 때도 따뜻하게 주무실 수가 있고, 벙커베드에서 주무실 때도 역시 따뜻하게 주무실 수가 있고요. 그렇죠. 거실, 테이블과 소파로 이루어져 있는 거실 같은 경우에는 변화 침대여서 평상시에는 거실을 사용하다가 잠잘 경우에는 이쪽을 침대로 만들어서 침대를 변환시켜서 여기서 주무실 수가 있어요. 테이블이 내려가고요. 보시는 것처럼 테이블이 내려가고 요 빈 공간을 이제 메꿔주게 되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침대로 돼서 변환이 되기 때문에 메인 침대에서 2명, 벙커베드에서 2명, 그리고 이쪽 변화 침대에서 2명, 1명에서 2명 정도, 그래서 한 5명에서 6명 정도 취침이 가능합니다. R+ 알파는 주행 중에 6명 탈 수 있고요. 앞에 3명, 그리고 뒤쪽으로 앞보기 시트에서 2명, 뒤보기 시트 1명, 그래서 6명 탈 수 있고, 실내에는 좀 전에 소개시켜 드렸던 메인 침대 쪽에 TV가 한 대 있고요. 그리고 외부에도 TV 한 대, 그리고 거실 쪽에도 대형 사이즈의 TV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넷플릭스라든가 유튜브라든가 다양한 OTT를 딜라이브를 통해서 TV를 보실 수가 있고요. TV 아래쪽으로는 이제 컨트롤 패널들, 전기와 관련된 컨트롤 패널, 그래서 전기를 끄고 켜고, 그다음에 어닝 등, 그다음에 워터펌프 스위치가 다 되어 있고요. 오디오 시스템, 그리고 난방 시스템에 대한 컨트롤 패널, 그리고 그 아래에는 220V 콘센트와 이제 그 12V 시가찍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전등 같은 경우에도 요 리모컨으로 해서 편하게 끄고 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캠핑카의 필수품이죠. 맥스팬도 역시 무선 리모컨으로 해서 편하게 작동할 수가 있고요. 에어컨은 12V DC 에어컨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운 여름에도 이 에어컨 통해서 시원하게 지내실 수가 있고, 그리고 맥스 히터를 통해서 바닥 난방, 더운 바람 히터 나와주고, 그 다음에 그 뜨거운 물, 싱크대라든가 화장실 샤워실에서 뜨거운 물을 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냉장고고요. 냉장고 용량은 150L고 안쪽에 냉동실과 냉장실이 나눠집니다. 그리고 확장 테이블을 통해서 싱크대를 더 넓게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싱크볼, 사각 싱크볼이 있고, 싱크볼 아래쪽으로는 전자레인지를 통해서 음식을 간편하게 조리해줄 수가 있습니다. 싱크대를 사용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그릇이라든가 조리기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가지고 다니셔야 되는데요. 그때 수납을 넓게 하실 수 있도록 세 군데 서랍, 그리고 두 군데 싱크대 아래쪽으로 5개의 서랍과 싱크대 위쪽으로 2개의 상부장이 있어요. 이런 수납 공간들은 싱크대 위쪽, 그리고 거실 쪽에도 마찬가지로 상부장 되어 있고요. 메인 침대 위쪽으로도 상부장이 되어 있고, 싱크대 반대편으로는 화장실 겸 샤워실인데요. 옆쪽으로는 거울과 그리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보조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쪽은 화장실 겸 샤워실이고요. 히팅 덕터가 나와 있어서 화장실, 샤워실 사용할 때도 따뜻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고정 주변기를 통해서 화장실 사용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편안하게 쓸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캠핑이나 여행 가시게 되면 가장 뭐 노지에서 불편함을 겪는 부분 중에 하나가 화장실이실 텐데요. 저희 코지 캠핑카 마켓의 캠핑카들은 다 이제 고정식 변기가 되어 있다 보니 장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요. 화장실도 편하게 쓸 수 있고, 그리고 편안하고 쾌적하게 샤워실을 쓰실 수 있도록 화장실에 창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천정에는 미니 맥스팬 통해서 전등, 그리고 샤워실을 사용한 후에 습기가 많이 찼었을 경우에는 팬을 눌러주게 되면은 안쪽에 있는 습기를 바깥쪽으로 빠르게 내보내서 습기를 제거해줍니다.